화염 유도로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와. 네. 대박. 네, 어디서 오시죠? 여기가. 아이. 와. 네, 여기가 화염 유도로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아, 엄청나구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네. 지금 일단 여기가 바닥이 이제 쇠 재질인데 그렇죠. 지금 예. 약간 그을리고 지금 녹슬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쇠예요? 네. 예. 그렇지. 이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불에 그을리다 못해 약간 녹까지 쓴 것 같고. 네. 예. 저기 위에서 나오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발사체가 서게 되고요. 와, 저 막아놓은 데에서 딱 네. 나오는 거죠? 딱 그렇죠. 저 위에 발사체가 서게 되고 저기서 화염이 쏟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네, 그 쏟아진 화염을 장치에서 물을 뿌려줌으로써 식혀주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게. 아, 그 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예. 저희가 3000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3000도요?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 아예 안 돼. 3000도는 뭐야 대체? 3000도? 보통 철, 그러니까 강철이 한 1800도 정도에서 녹는다고 돼 있어요. 네. 철도 녹이는 그런 아, 근데 뜨거운 온도인가요?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거죠. 얘도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녹을 수 있어서 저희가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을 그러니까 뿜고 이 콘크리트도 불을... 녹을 만한 거구나. 그렇죠. 3000도면 모두 배출했을 때는 저희가 한 60톤 정도의 물을 여기다가 쏟아붓게 되는데 그거 한 30초 정도에 쏟아붓습니다. 30초에 네. 60톤이? 예. 네. 아, 그 엄청나네. 그 때려붓는 네. 거네. 완전히 때려붓는 거죠. 네. 그 물들이 대부분 증발을 해서 그 발사할 때 영상을 보시면 뒤쪽으로 까만 무슨 연기 같은 게 쭉 나오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대부분이 증발하는 물입니다. 네. 아, 그게 증발하는 네. 물이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물. 이류가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이면 바닷물을 쓰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수돗물을 쓰나요? 그냥 일반 수돗물을 쓰나요? 아, 왜냐면 요즘 또 수도세, 뭐 전기세 다 올라갔고. 난방비도 장난 없어요. 너무 올라갔고, 그게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바닷물은 녹을 슬게 하는 그런. 그렇지. 그런 아, 그래요? 효과가 있어서. 소금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 사용하기에 그냥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물, 왜냐면 뭐만 하면은 다 톤 단위라서. 그렇죠. 뭘 마련 못하겠어요. 장난하니 것 같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저 위에 까만색 네네, 무늬가 엄청, 보이죠? 네. 예, 저 까만색 무늬들이 그 증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 타지 않은 그런 연료 성분들이 그래, 남게 되는데 그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벽에 달라붙으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매번 발사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 마치 산수화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두 번째 발사하고 나서 좀 지워졌네요. 비행 정상.